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인격적 자질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격적 자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자질이 된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씨가 한 땅에 떨어졌는데요. 어떤 땅은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또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 마음밭에 떨어졌는데요. 어떠한 마음밭은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데 어떤 마음밭은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의 인격적인 자질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적 자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격적 자질에 영향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적인 자질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걱정과 염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왔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격적 자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떨기 밭은 돈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격적 자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적 자질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데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인격적 자질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피해버려요. 그 인격적 자질이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수의 비유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그거예요. 인격적 자질이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없는 인격적 자질이야. 그 사람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격적 자질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 인격적 자질이. 여러분의 인격적 자질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 시대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생수로 사모합니까?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지만 인격적 자질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 자질을
개발할지어다.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사모해. 그런데, 예? 진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낯선 자의 음성을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의 인격적 자질이, 요한복음이 다 그런 비유예요. 너가 정말 양으로서의 자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너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인격적 자질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인격적 자질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열매는 주님을 통하여 맺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거는요, 인격적 자질을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는 이 주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사모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상호작용. 내가 얼마나 그분을 온전히 대우해 드리냐 따라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상관없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인격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사모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세상에 마음 뺏기고 이런 인격적 자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